자, 여러분 컨텐츠가 고가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됩니다. 노트북 바로 열어볼게요. 뭐야, 버려. 열어버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형이 형 오늘도 맛있는 거 먹으니 좋다. 난 형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간장 고소장 해줘. 도라이 아니야 이거? 다음 댓글 볼게요. 형 상만이가 너무 귀여워. 그지 그지 귀엽지 귀엽지. 눈도 예쁘고 털도 복실하고 너무 귀여워. 그니까 간장 고소장 먹어줘. 아니 어떻게 말이 이런 식으로 가? 자, 다음 댓글, 다음 댓글. 형 군소장 아니야. 이 리조랄 이거 간장 군소장밖에 없네. 잠깐만요. 형 군소장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군소장 말고 개군소장 먹어. 이 나 유튜브 안 할래. 눈 구라박여.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또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간장 개군소장 레츠 고. 아, 오늘 그거 안 했네. 같이 가요. 같이 먹을래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디어 원하시는 간장 군소장으로 군소를 전부 다 박살내러 왔습니다. 군소를 자주 잡는 여석 측으로 왔는데, 아, 오늘 물 맑다. 괜찮네. 잠깐만, 이쪽에 여러분 지금 군소. 야, 저거 뭐야? 아무르 불가사리 아니야? 롬나 큰데? 자,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아무르 불가사리 저기 보이시죠? 개 큰데? 야, 이거 바닷가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도 바닷가지? 이야, 제 발보다 훨씬 큽니다. 아, 뒤졌구나. 자, 자들 이래끼가 아주 별부가사리인데 비교도 못할 정도로 외동물이 된 펀치 이래끼야. 갈게. 야, 가자, 뻗치야. 오늘 너 군소로 더럽혀질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군소를 잡냐? 바로 개군소다. 오늘 먹는 특별 게스트분은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라상라상? 군소 어디니? 홀딱 세 마리만 나와라. 하, 쌌다. 오늘 군소 없는 날이다. 여러분, 원래 이쯤 되면 군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군소 없는 날인 것 같은데. 여기 해안가에 가까이 붙어있는 군소래끼를 찾아야 돼요. 해수욕하는 군소야 어딨니? 와, 오늘 개망했다. 여러분, 이거 군소장 하지 말라는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야 개꿀이죠. 능구라 오늘 무조건 잡을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왜 없어? 진짜 없어? 구럴리가. 약간 현빈 느낌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없으면은 가죽장어 신고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가죽장어 신기 싫어서 지금 여기로 온 거거든요. 이건 또 뭐야? 에헤이, 여러분 이런 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빼줘야 돼요 여러분. 와, 뭐 지금 한 마리도 없네. 라테테 가죽장어 신어야 되나? 아, 어디 갔어? 네 여러분, 가죽장어 신었다. 리바! 가죽장어 신은 김에 뽀치 저 멀리 꺼져. 오늘 군소래기들 박살 내볼게요. 아거지께 러져. 오늘 맨손 간다. 라상라상. 이 군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손이 낮아져가지고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자, 고를 때는 요런 돌 밑에 들면은 이제 군소들이 나와요. 보세요. 차. 저 군소니?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거 먹으면은 개 야만인 무럭무럭 자라서 평생 보지 말자. 자, 저거보다 조금 더 크면 가져갈게요. 왜냐면 개군소라고 여러분 야만이 돼도 돼요. 야, 여기는 오늘 되게 문어빌이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오늘 문어 잡으면 놔줄 거예요. 오늘은 무조건 개군소. 아니, 어떻게 문어보다 개군소인 날이 있냐 리바. 아, 이 돌은 좋은데? 들어갈 틈이 있어. 하나도 안 좋아 리바. 들어버려. 와, 미치겠네. 저건 뭐야? 납작한 돌 바로 물수제비. 한번 튀겼다. 아, 이 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들어갈 틈이 있잖아요. 이런 돌에는 있을 확률이 커요. 보세요. 여기 뜬금없는 말똥성 게르기밖에 없네. 버릴게요 이 돌. 아,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오른쪽에 알록달록한 거는 물이 왜 이렇게 흐려 갑자기. 잠시만 기다리세요. 3, 2, 1 됐다. 오른쪽에 알록달록한 거는 창문소고 여기 옆에 있는 건 개군소예요. 약간 팅팅 약간 리치 느낌으로. 아, 죄송해요. 귀엽다. 뭔가 찻쌀떡 같죠? 뭔가 명절 느낌 난다. 버릴게요. 이것도 너무 작아.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크면 가져갈게요. 자, 일단 거기 있어봐. 이따 잡으러 올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이 돌은 굉장히 큰데? 이거 들 수 있을까? 이거 잘못 뜨다가 허리 나가면은 남자 삭제. 그래도 해야지. 남자 삭제해도 군소 잡아야지. 하나 둘 셋. 안 할게요. 편집장 이거 편집해주세요. 저 자존심 때문에. 오, 안녕 뽀찌야. 오케이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면은 괜찮아요. 야, 뭐 복숭아 같다. 조금 썩은 복숭아. 일로 와라. 요 정도면은 간장 군소장에서 딱 한 입에 추베르 먹기 좋고. 와, 벌써 개군소 냄새 개 올라온다. 야, 큰일 났다. 게스트 이거 어떡하니 너. 잠시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뭘 봤는데. 아, 해삼 있네 해삼. 근데 여러분 이 해삼도 너무 작죠? 버릴게요. 자, 레군소야 일단 너 하나만 들고 가자. 지금 산책 가는 거야. 춥지. 물속이 더 따뜻하지. 어쩌라고. 들어가 이래기야. 야, 그새 붙더니 엄지쳐. 니가 엄지척을 아는구나. 버려. 닫아버려. 와, 여러분 여기 손에서 개군소 냄새 미친 듯이 나요. 옛날에 제가 딱 한번 삼킨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삼키고 카메라 끄고 토했다. 진짜예요. 다시 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게스트한테는 저게 개군소가 아니라 참군소라고 할 거예요. 두 마리만 더 넣어보자. 이 옆에 돌 없어. 이 돌 느낌 좋은데? 없어. 자, 이 돌 작은 돌인데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자. 작은 돌 안 될게요. 없는데 여러분? 아이고, 저기 해삼 너무 귀여운 거 있다. 상마이 똥인 줄 알았네. 여기 해삼은 조금 두껍고 무서운데. 너 왜 엉덩이만 두껍니? 엉덩이가 크네. 버릴게. 엉짝내기. 한 마리만 더 찾자. 한 마리만. 여러분 이 돌은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 수 있을까 내가? 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 못 든다. 힘이 딸려서가 아니라 잡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돌 있죠? 이거 엄청 큰 돌이네. 아, 이런 큰 돌은 진짜 쉽게 들 수 있는데. 야, 이거 뭐야? 군소야? 아이고, 너 먹으면 난 지옥 가겠다. 야, 이 돌 크네. 이런 걸 들여야 내가 좀 할 말이지. 오른팔만 커졌어.
군소 리바. 야, 한 마리도 없네 리바. 오케이 여러분, 딱 마지노선 크기의 군소 찾았는데 팔을 넣으면 제 옷이 젖거든요. 보이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영하 7도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자, 이게 손이 안 되다니요. 사스키 레기야. 사스키. 뭐야, 군소 아니었어? 해초였어? 아, 리바 말미잘에 해초 물고 있어서 군소인 줄 알고 리바 카메라 켰는데 다시 카메라 끌게요.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한타방을 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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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정도 더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먹는 기깔나 한입하러 갈게요. 근데 지금 수염에서 물총 나올 것 같은데? 무총 싸움 뗄 사람 붙어라. 잠시 여러분, 지금 미련 남아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마지노선 렉이 찾았다. 요 정도면 뭐 개군수. 아, 벌써 냄새난다. 잠깐 익사하고 있어봐. 자, 이르기까지 같이 가자. 버려지자. 닫아버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군소 렉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살짝만 열었는데도 냄새가 엄청나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 무슨 냄새가 나면은 흙 냄새인데 그 썩은 흙 냄새. 여러분 썩은 흙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도 못 맡아봤어요. 때리기 바로 손질할게요. 던져버려. 틱탁. 자, 여러분 참군 손이 약간 짬박이 이렇게 달마시한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들은 그냥 연한 갈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개구손은 보랏빛을 뿜지 않는 아주 착한 렉인데 썩은 흙 냄새가 나. 군소 손질은 많이 보여드렸죠. 그냥 여기 배 있죠. 배를 라상 해준 다음에 배를 그냥 과감하게 뒤집어 가면 내장이 나옵니다. 자, 요 내장 다 뜯어서 버려버려. 자, 그리고 옛날에 금강연아님이 같이 군소 먹었을 때 요거 보고 제가 금강연한테 물어봤거든요. 연아님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연아님이 뭐라고 했냐면 음경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안에 나머지는 다 워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나려게 펀치 먹어라. 자, 그럼 원래 여기 요 점액질이 많잖아요.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이 점액질을 빼려면 밀가루로 바빠 문질러서 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될 때가 어떨 때 안 해도 되냐면요, 제가 안 먹을 때요. 게스트가 먹으니까 안 해도 돼. 나만 아니면 돼. 펀치. 자, 그리고 요 나머지 개순이 이렇게도 바로 손질할게요. 라상. 자, 이렇게 개순이 군순이 두 마리가 다 손질이 됐으면 야, 시끄러 죽겠네 저거 아주 그냥. 자, 원래 간장애자 같은 경우는 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장을 머금게 해야 되는데 요 군소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간장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군소의 진짜 독은 내장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무조건 삶아서 독소를 없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꺼지고 워터야 냄비 찌파이. 아, 자, 여러분 여기 물이 끓면은 군순이 개순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제 소지게 터져버렸어요. 평소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오늘따라 그냥 돌 계속 뒤집어가지고 여기 날가 죄송해요. 돌 밑에 꽁꽁 숨어서 안 나와버린 아주 재수 없는 건 나잖아. 바로 입장. 자, 이가 이래 얘기들아. 자, 여러분 개군소 삶는 거 오랜만에 보시죠.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룰록 같아요. 여기서 20분 정도 아주 푹 고와버릴게요. 이따 봐요. 라상라타. 아, 맞다 여러분, 이거 끓이는 동안 간장 군소장에 쓸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냄비 꺼줘. 간장 한 컵 넣어버려. 자, 그리고 물 한 컵 워터 야 닥쳐 넣어버려. 자, 이렇게 물과 간장 1:1 비율로 넣고 설탕 3분의 1 부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안 내려온 설탕을 깔끔하게 처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초발 일로와 렉이야. 자, 그러면 끓고 있는 군소렉이들 옆에 핑 파이. 야야야, 누워서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면 내가 형터잖아 임마. 자, 여러분 이거는 10분 정도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아참, 라가리 닫고. 자, 여러분 간장이 식는 동안 간장 군소장 안에 들어갈 구수기제를 싹 다 넣어줄게요. 날아가라 통마늘 던져버려. 와자자자자. 그 다음에는 통후추 와다다다다. 그리고 재미있는 월계수잎 퓨 하나도 안 들어가. 자, 그리고 엑기스 청고추와 홍로추 라삭 넣어버려. 열어. 이 정도 됐으면 턴오프. 그리고 지금 상온에서 차가워질 때까지 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장장을 만들 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인내를 배워.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식은 간장을 제가 맛 한번 볼게요. 이건 개군소장도 맛있긴 하겠다. 너 뭐 내가 눕는 소리만 하면 뛰어. 자, 여러분 이 간장을 여기에 싹 다 부어주고 빨리 개군소 다 익었다. 빨리 자, 여러분 개군소 이렇게 아주 귀엽게 지금 졸어졌죠? 리발 턴오프. 개순이랑 군순이 여기다 옮기고 찬물에 한번 씻어줄게요. 워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씻어준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내일 게스트를 위한 마지막 예의다. 잘가 개순아 군순아. 퐁당 상상. 그리고 라가리 봉쇄 틱탁 열어버려. 들어가라. 머리통으로 닫아버려. 내일 게스트 오면 저거 꺼내서 살짝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그 게스트는 저게 군소인지도 몰라요. 내일 봐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러머니 내려왔습니다. 군소래기를 들고 어머니 내려왔는데, 제가 왜 어머니 내려왔냐면 오늘 오는 게스트가 저랑 굉장히 친한 게스트라서 아마 굉장히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하면 바로 쫓겨나. 자 일단 요거 먼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 개순아. 와우.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이거 먹을 수 있나? 진짜 얼핏 보면 그냥 약간 소라 같기도 하거든요. 소라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뭐 냄새는 너무 맛있는 간장 냄새가 납니다. 그냥 간장게장에 나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그럼 바로 특별 게스트 할 건데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디야? 다 왔어요. 지금 한 3분? 알았어 빨리 와.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 속이 너무 안 좋다. 그래 내가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해놨어. 아 진짜 또 뭐 이상한 거 해놓고. 아니 소라 진짜 이런 거 차지 마요. 아 소라 해놨어. 소라 아니 진짜 우리 엄마도 먹었어. 아 진짜요? 어 빨리 와. 네. 자 여러분 일단 소라라고 지금 밑바탕을 깔아놨고, 자 이제 곧 올 거니까 오면 바로 다시 카메라 켜서 찍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한일 커플 채널 쿠키 커플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의 최수종 김경식입니다. 잠깐만. 대전의 최수종 왜 나온 거야?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부르셔서 괴롭겠네. 이제 쿠키 커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서 이제 댓글로 약간 목이 지나간 그 커플이거든요. 아 뭐 잘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왔어 지금? 대전.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 맛없는 걸 좀 약간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밖에 없어. 소라 지금 바로 꺼낼게요. 소라장 먹어봤어? 소라장? 안 먹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바로 열어버려. 소라장을 바로 먹여볼게요. 밥 없어요? 아 일단 이거만 먹고. 아 24시간 한건 소라장 리발렛게 너무 군소잖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소라 먹을 거라 생각했어? 했죠. 미안. 그래도 여러분 경식이가 굉장히 지금 비위가 굉장히 세요. 군소가 두 개가 있거든. 그러면 반 잘라가지고 두 번은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그럼 구독자분들이 또 넣고 보고 재밌어가지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 진짜예요? 아,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좋아. 그냥 간장이 아닌데? 간장게장장이지. 진짜? 그래. 진짜? 라삭. 무슨 비명이에요? 아, 나 처음 들어보는 비명이네. 최악이에요, 최악. 자,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더 찾아. 얘 이름이 군순이에요. 군순아, 안녕. 군순아, 미안해라고 해야지. 군순아, 미안해. 라삭. 자, 여러분, 이 군소를 접시에 올려놓을게요. 와, 생김새 진짜 개 찌린다, 찌려. 리린다, 리려라고 해줘야지. 리린다, 리려!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 건데 먼저 먹을래? 아 진짜 장유유서니까 형 왜? 오케이 너가 먼저 먹자. 아 뭐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장 군소장 저도 손 떨려. 야 그만해. 야 이제 빼줘. 와 이렇게 이거 여기 한번 씻고 다시 간장에 담그는 거 보셨어요? 그래도 살겠다고 맨손으로 먹어도 돼요? 아 둘 다 맨손으로 먹어도 돼. 와 야 좀 작은 거 먹자 처음에. 이게 아, 남자 아닙니까? 남자 아닙니까? 네? 여러분 처음에 작은 거 먹게요. 사실 저도 떨려요. 왜냐면 저도 간장 군소장은 처음 먹어보는데 사실 다른 군소들보다 좀 맛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 학문처럼 생겼네.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내가 바로 먹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추베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하나 둘 셋. 추베르! 아 미안해. 아 이게 먹을 수 있는 참군소가 있고 개군소가 있거든? 이게 먹을 수 없는 개군소로 했거든. 리발렛기!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전나 간장 때문에 처음에 괜찮았지? 처음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개군소 그 향이 있잖아. 그 향이 갑자기 너 비위 세나네. 되게 개약하다. 말을 못해. 말을 이게 안 되네. 와 어금니 아직도 껴있어요. 맛이 어떤 맛이야? 설명 좀. 처음에는 진짜 간장 장조림 맛이에요. 그렇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맞아. 리액션이 약하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민들레 썩었네. 너무 좋은 그거다. 뭐지? 막 꽃 썩은 내. 꽃 썩은 내. 그랬잖아요. 꽃 썩은 내가 막 입에서 날라. 자 근데 두 번은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아니 두 번째 먹은 거 더 재밌어가지고 또 너한테 들어올 수도 있잖아. 자 여러분 이거 먹기 전에 쿠리코 영상통화 한번 하자.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여러분 커플 채널이거든요. 여자친구분은 일본에 계시고 지금 영상통화 안 한 지 지금 한 두 달 됐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닌데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토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진짜 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면 80만이니까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쿠리코랑 전화할 때는 좀 멋있게 먹어야겠다.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아 쿠리코 안녕 쿠리코 지금 남자친구랑 두 달 만에 영상통화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안 해. 마시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 동안 영상 좀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온 지 한 달 됐는데 두 달 만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를 먹을 건데 예. 제 영상 보시나요? 예예. 예. 군소 아세요? 군소? 내 영상 안 보네. 안 할. 군소라는 맛있는 소라가 있어요. 소라.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를 경 씨가 좀 같이 먹는 거 좀 보고 싶어가지고. 편한 말. 아오. 시원 말. 일본어로 한 번만. 아이시대로. 외로 죄송합니다. 소리가 소라 미타이야. 그리고. 큰 날뱅이 아니라. 큰 날뱅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경 씨가 좀 맛있게 먹고 싶대요. 와. 아 그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응원 한마디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응원 한마디 듣고 싶대요. 네. 네. 예 하나 둘 셋 추베르 네 와 짜기 네 아 너 이게 짜기 헌터판 씨 아 와 여러분 아니 구리코님 네 소감이 어때요? 아 경식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감독님 피디님 숟가락만 올려놓을 뿐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구리코씨랑 만나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라이시대로 아 그리고 네. 이제 곧 한국 오잖아요. 이거 같이 먹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혹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거 있나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저도 한국에 파리 가서 헌터판 씨 네. 만났어. 오. 빼고 싶어요. 예? 이런 거 아니야. 어디서 오는 거야. 뭐를 가르치마. 크리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하세요 형님. 자 여러분 크리코한테 살인 이야기를 받았는데 빼고 싶어요를 도대체 잘 가르치셨네. 자 여러분 오늘 군소 먹어봤는데 어때요? 아, 이게 영상에서 봤을 때는 먹을만하고 형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았는데 직접 와서 딱 먹어보니까 괴롭 같아요. 여러분 이거 새 거였거든요. 이래끼가 이거 다 먹었어요. 아니 어금 얘기는 안 빠져요. 자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야 다음에 그래도 그 참고서 먹자. 참고서.